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측에서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HDC 정몽규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사고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뉴스가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